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배운 노래 어땠어요? 재밌죠? 거 봐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곡도 짧고 아는 노래이기도 하니까 재밌어요. 어느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머핀맨이었나? 아니면 앵키도들? 아니면 런던 브릿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몰랐는데 앵키도들은 한국 노래로도 있대요. 무슨 팽이 노래라 그러던가?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한국 노래로도 있대요. 연습은 다 하셨나? 안 했으면 열심히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번과 같이 유명한 노래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번 노래는 알려나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하고 같이 세 곡의 노래를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미국 어린이 동요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노래는요. The Wheels on the Bus. 버스에부터는 바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막 타이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듬었는데요. 타이어도 괜찮고 바퀴도 괜찮고 버스에 붙은 커다란 바퀴 있잖아요. 그 바퀴가 둥글둥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The wheels on the bus goes round, round, round. 무슨 뜻이죠? 동그랗게 돌고 돌고 돈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보셨을래나?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재밌는 노래예요. 처음이니까 먼저 악보를 천천히 볼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요. 첫 번째 노트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Bass clef, left hand, 왼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아셨어요? 뭐가 이상하죠? 한 없어요. 몇 박자가 있어야 되죠? 네 박자요. 왜? 한마디 안에 네 박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를 보면요. 4분의 4박자. 그 말은 한마디 안에 네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한 박자밖에 없어요. 이상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몇 박자가 없어진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빨리빨리. 누가 지금 대답했어요? 세 박자. 왜? 네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박자만 있으니까 4 빼기 1, 4 마이너스 1 is 3. 세 박자, 세 박자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세 박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쭉 돌아보면은요, 맨 마지막 마디에 가면은요, 그 없어진 세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요, 라운드 송, 동그란 노래라 그러는데요. 결론은 첫 번째 마디와 맨 마지막 마디가 함께 돼서 노래가 계속 돌아가는 노래예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요, 못 갖춘 마디, incomplete measure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한 마디가 아닌데 첫 번째 마디와 맨 마지막 마디가 합해져서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의 새로운 레슨입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노트가 있긴 하지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마디라고 하지는 않아요. 마디가 되려면 완벽하게 다네 박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오른손 treble clef의 C에 시작하는 마디가 첫 번째 마디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오는 left hand의 G는 우리를 픽업빗이라고 불러요. 픽업빗은 따라 들어가는 빗이에요. 맨 마지막 마디랑 같이 붙어서 한 마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노트 하나만 있으니까 우린 그걸 픽업빗이라 그러고요. 첫 번째 마디는 오른손 C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피아노를 한번 쳐볼까요? 제일 첫 번째 노트 픽업빗은 G에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마디는 C에서 시작해요. 쉽죠? 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3, 4.
four. 오, 선생님이 참 이야기하는 거 까먹었는데요. 자, 이 노트는요, one, two, three, four, one에 시작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은 two에 난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 마디는 two가 아니고 또 one이잖아요.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one, one 이러면 되잖아요. No. 맨 마지막 마디에 one, two, three가 있고 얘는 사실 네 번째 박자이기 때문에요. one, two, three, four, one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못 갖춘 마디의 박자를 세는 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제 빨리 해야 돼요. 자, ready?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그 다음은요, skip, skip, skip. C, two, step up. 오, skip down, skip down. 즉, 그 다음 노트는요. 멀다. 근데 어디죠? G, 그쵸? G, skip down, C. 여기도 G고요. 그 다음은 다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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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p up, up, down, down. Two, one, two. 그 다음 left hand요. skip이 좀 많았어요. right hand를 보면 C에서 E에서 G로 skip이 많았고요. 그 다음은 또 right hand D에서 skip, skip, left hand B, G로 내려가죠. 선생님이 그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레슨 9이었나? 10이었나? 어디 있었잖아요. 스페이스 높이와 그 다음 내려간 G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좀 헷갈린다고. 그죠? D, B, G. 이 모든 노시 이 메저에 있어요. 어느 메저이죠? 메저 3. 그죠? 그 다음 다시 G, skip, skip 하고 나서 오, G. 그죠?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게요. 속도를 120, 120에 놓고 갈 거예요. 조금 헷갈리긴 할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Ready? One, two, three. Red 32까지는 연습할 수 있게끔 연습하세요. 자, 다음 노래를 한번 가볼까요? 이번 노래는요, 너무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시죠?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반짝 작은 별이요. 모차르트가 이걸 가지고 이런 소나타도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 노래는 바이올린으로도 치기도 하고요. 또 첼로로도 치기도 하고 많은 악기들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치죠. 자, 우리는 자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게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핸드폰으로
포지션을 먼저 찾으면 왼손이에요. Left hand. Start with G. 여기고요. 그다음은 또 왼손이고 그다음 노트는 오른손 어디죠? D. 오, G에서 D까지 B를 스킵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를 딱 보면 오, half note. 투 카운트 노트가 너무 많아요. half note. 그래서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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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four. 카운트를 잘해야 돼요. 노래는 알지만 절대 카운트 빼고 가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박자를 헤아리면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Left hand.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걱정하지 마세요. 그림처럼 보세요. D, C, R, finite. 이 말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O, finite라고 F-I-N-E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에서 끝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 2, 1, 2.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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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four.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finite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오,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저거 fine 아니에요? I'm fine. 이렇게 얘기할 때 fine이기도 해요. 그건 영어고요. Italian letter. 이탈리안 말로는요, fine, 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조금 빨리 가볼게요, 이번에는. Metronome. 112. 112 해놓고 한번 가볼 거예요. 천천히. One, two, three, g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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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four.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네에서 끝내세요 하는 사인말이에요. 다들 기억하시고 계셨죠? 자, 이 곡은 이 정도에서 연습하다가 나중에 가능하면 144
144까지 연습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Hush Little Baby.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 사는 유명한 자장가예요. 아기들 재울 때 부르는 노래요.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이런 걸 보통 많이 부르죠. 자, 이 노래는 천천히 가는 거니까 절대 빨리 치시면 안 돼요. 오, 빠르게 치는 것만큼이나요? 느리게 치는 것도 힘들어요. 자꾸 빨라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빨리 치지 말고 연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악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노트는 left hand on G. G에서 시작하고요. right hand는 오, 제일 위에 첫 번째 라인이니까 E. 자, 이제 이 정도는 금방 눈에 들어오시죠? 믿고 갑니다. Ready? 1, 2, 3, go! 1, 2, 3, 4, 1, 2, step up, 2, 1, 2, say, 2, 3, 4, day's gonna find you, 1, 2, 1, 2, same note. 간단하죠? 자, 이 노래를 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G, D, 요 두 개는 눈에 금방금방 들어와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이 악보는 눈에 금방금방 들어와서 어, 스킵 스텝 아니더라도 어, G다, 어, D다 이렇게 아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이 노래는요, 그닥 빠르지 않으니까 80, 80에 놓고 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1, 2, 3, 4. C, 2, 3, 4. 그래서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를요, 번갈아가면서 칠 수 있게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배웠죠? 못 갖춘 말이.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DCR fine. 어, 이 사인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너무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복잡해요. 연습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 볼 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배운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안녕!